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글자가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도 좋은 성경은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각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을 들을까요? 책망을 들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칭찬 듣는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1절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20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4절과 5절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 어머니 교회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강경 제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지역사회 어머니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강경 지방의 어른 교회고 또 남부 교회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고 생각할 때 간장 종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가 치워지는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 짓던 그 감격을 어느 순간 놓치셨습니까? 이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낳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주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꼭 읽어보라고 내가 추천하는 책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대단에 나온 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에 꼭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 어떤 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새벽 예배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놈이 철야기도 만들었네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8절 보시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즉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두 날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신앙을 여러분이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실 내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적으로는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보기에는 그냥 뭐 있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은 내 쪽으로는 정말 사는 게 아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쪽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래요. 진짜 냉수 마시고 이쑤시개로 이쑤셔도 그냥 내 쪽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흘 밤낮으로 고기 먹어도 이렇게 얼굴 보면요 패란 사람이 있어. 아주 윤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않겠다. 그 뭐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다니엘 1장 보면요 얼굴에 윤기가 났다 그랬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윤기 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화장품 안 써도 상관없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아멘. 이걸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신다. 세상에 말이야,
주일날 오후 2시에 대청소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1년 지났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 말을 순종을 안 해요. 장로님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앞으로 잘하세요. 아니 청소하자 그러면 같이 청소를 해야지. 비전센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래가지고 오후에 청소해가지고 제가 3층 로비 탁 하고 말이죠. 담임 목사가 청소했다고요. 1층 로비도 그냥 그 공사해가지고 모래가 스륵스륵한 거 청소해가지고 제가 했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했다고 내가 위로를 해드렸어. 앞으로 청소하자 그러면 잘 하실 거죠? 아멘 안 하는 분들 뭐야? 김정태 목사님 아멘 했지? 예? 같이 하자고 같이. 아멘.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건데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 9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밑줄 그으셔야 될 말씀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어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도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 걸릴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 흔들려도 넘어져서는 안 돼.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아멘.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1등으로 치고 달려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좌우의 날성금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같은 구절을요 현대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도시는 사탄의 왕자가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게 충실하였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손에 순교하였을 때에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회길을 갑니다마는 정말 그걸 많이 느끼겠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듣죠. 그것은 14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또 15절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교회 이름을 짓을 때 만나교회, 신돌교회 이렇게 이름 짓는 교회들 있죠. 보통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교회 이름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감췄던 만나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죠. 자, 그들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오늘 우리 교회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돌을 받아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18절 보시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19절에서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죠. 뭘 하든지 여러분 잘 되시길 바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칭찬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은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신 핵심은 두아디라 교회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책망하려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이세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이세벨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할 것이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저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이게 그 제 나름대로는 악보대로 부르려고 많이 애를 써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게 달새눈가? 이렇게 꼬꼬진 게 있어요. 이게 딱 눈동자처럼 된 게 있다고. 이게 점 딱 찍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쫙 길게 하면서 딱 불러주란 얘기거든요. 그게 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돼. 그리고 우리 윤종 집사님은 알겠지만은 이 그 전주 이 찬송가 전주를 할 때도 보면 이게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꺾어진 게 있어. 알지? 예.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돼 있어. 거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내가 배웠잖아. 근데 보면 이 반주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전주하다. 윤지수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는 약속인 거예요. 4분음표면 4분음표만큼 해야 되고 8분음표면 8분음표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은 즉시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죠. 그러므로 22절과 23절에서 무서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시면서 23절에 경고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밑쪽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안다. 아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26절에서 약속하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내가 한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죠. 그것은 잘못된 욕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된 욕망에 속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가셔서 주님께 더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첫째, 이기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사람이 되자. 이기는 사람이 되자. 둘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아멘.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더 모닝스타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이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거다비 쪽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JBS 정명석, 정명석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지저스 모닝스타래. 세상에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야. 하긴 이단들은요 갖다 붙이기도 잘 붙입니다. 안상홍을 말이죠. 그거를 아주 한자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검은 곳 타는 소리라나 뭐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래. 세상에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겠지만 신천지 기웃거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 없어야 돼요. 우린 누구만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진 않아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리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셔서 믿음의 선하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거짓된 교훈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